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 유통업계 영업관리 직무의 어떤 핵심 기업이라 할 수 있죠. GS리테일 네, 자소서 항목 분석 가이드라인 영상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수업과 또 유튜브 촬영 이런 강의 준비 병행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아직까지 그 입사 지원 기간이 남아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최대한 자세히 여러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직무 분석에 대한 거 회사 분석, 기업 분석, 산업 분석 유튜브 상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냥 오로지 자소서를 작성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집중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냥 딱 심플하게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정보들 아주 기본 정보 충성심 없이 그냥 우리가 가볍게 두세 시간 안에 그 자소서를 끝낼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고 또 자소서 작성 전에는 우리 GS리테일의 유튜브 채널인 이리 오너라 그 채널 안에서 직무 소개 영상과 채용 설명회 이 영상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좀 참고해서 자소서 작성을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상 그리고 직무 수행 DNA 12가지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취준에 있어서는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절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짧은 시간 동안 영상을 촬영해서 바로 업로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부분이 귀에 쏙쏙 박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블로그를 따로 개설했거든요. 거기 안에 이 영상에 작성될 어떤 내용들을 쫙 정리해서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블로그 보면 말도 안 되는 자소서 뭐 문안 분석 공개 이렇게 했는데 아무 내용 없는 거 많죠. 저는 그냥 다 내용 넣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보고 자소서 작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병행해서 확인해 달라라는 요청의 말씀. 직무 수행 DNA 표를 한번 보면요. 총 12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NCS 직무 수행 능력 어떤 평가 기준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면접 답변뿐만 아니라 자소서 항목 속에서도 이 내용을 잘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고객에 대한 집착, 주인의식, 혁신과 단순화, 정확하고 옳은 판단력, 최고 기준에 대한 집념, 크게 생각하기, 신속한 판단과 실행력, 낭비 제거, 신뢰 구축, 깊게 파고들기, 소신을 갖고 주장하기, 성과 창출이라는 총 12가지 OFC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직무 수행 DNA, 어떤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자세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거든요. 블로그 글에서 설명드리고요. 이것도 제가 하나하나 읽는 건 영상 길이가 길어지는 부분만 차지하기 때문에 빠르게 패스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항목 분석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인데 GS 지원 동기죠. 이는 사실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회사 지원 동기 조금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 많이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쵸? 그런데 질문을 잘 보면 말 그대로 지원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내가 GS리테일의 매력을 느껴서 다른 유통업계가 아닌 이곳에 지원한 이유가 확실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가 굉장히 클 수 있다. 하지만 직무 지원 동기도 병행은 돼야겠죠. 그런데 많은 부분이 차지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번 항목에서 직무 수행 능력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힘을 살짝 빼고 직무 지원 동기보다 회사 지원 동기에도 강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내가 유통 산업, 편의점 업계 관심이 굉장히 많고 우리 GS리테일에 충성심도 갖고 있고 이런 비전이 내가 다른 업계보다는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을 지원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년사를 보기도 하고 경제 분석 전문가들의 어떤 리포트 자료나 영상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GS리테일 치면. 그리고 뉴스 기사도 찾아볼 수 있고요. 회사의 비전도 볼 수 있고요.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내가 이 GS25C를 자주 이용하면서 느낀 경험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나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이러한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어떤 내 경험 이런 부분이 맞다서 지원하게 됐다라는 걸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GS25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어떤 충성 고객으로서의 비전, 면모도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자, 가이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주는 겁니다. GS25는 수많은 프랜차이즈의 경쟁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하며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의 플랫폼을 진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건 직무 분석 설명 영상에서 나오는 첫 문장 대사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지원 동기로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사람들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차별화된 부분을 찾는 것도 좋지만 있다면 좋지만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회사의 어떤 정보를 딱 찾아서 이러한 부분을 강점, 매력이라 생각해서 지원했다라는 걸로 연결을 해도 전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튀려고만 노력하는데 어쩌면 가장 커먼한 일반적인 이런 이유가 받아들여지고 acceptable하고 reasonable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직무 지원 동기를 동시에 기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GS25를 믿고 함께하는 경영주들에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서포트하는 OFC로서 이 고객 서비스와 적극적인 실행력으로 경영주들의 만족과 함께 기업의 성장 방향을 함께하고 싶어 지원했다. GS25가 이런 회사인데, GS 리테일이 이런 회사인데 나는 OFC로서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지원했다라는 걸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끝내주고 해소시켜주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사의 강점, 매력 포인트를 기술해줍니다. 이건 한 문장으로 뭐 길게 가셔도 좋고요. 두 문장 나누어서 뭐 하나를 자세히 설명, 두 가지를 짧게 짧게 설명 모두 상관없겠습니다. 실제로 GS25는 일상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니즈를 가장 트렌디하고 적극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생활의 거점 공간입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고요. 실제로 최근 펫팬족이라는 신조어에 발맞춘 어바웃펫, 우리 동네 딜리버리, 그리고 나만의 냉장고까지 끊임없이 일상 속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런 서비스 제공은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제 팩트 인포메이션을 쫙 나열해 주는 거죠. 일상 속에서 이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동의하는지, 찾아봤는지, 이용해 봤는지를 보여주는 항목.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론 도출하고요. 나의 재현 혹은 뭐 포부까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만큼 점포 매출 및 성장 관리에 있어 트렌드에 발맞춘 아이디어 제공과 빠르고 적극적인 실행력은 OFC로서 성공적인 업무 수행의 기본이 된다 생각하는 만큼 라이프 스타일의 플랫폼이라는 우리 GS의 목표를 현장에서 그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첫 문장에서 했던 내용을 따와도 되고요. 마지막 포부 문장에서 따오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렌디한 우리 GS 리테일에 필요한 적극적인 OFC 이런 것과 같이 간략한 제목은 어떻게 보면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간략하게 제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해서 본인의 경험과 노력을 서술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전혀 어렵지 않은 항목이고요. 직무 지원 동기와 연결이 되지만 우선 본인이 해당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본인의 장점, 강점을 보여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우선 영업관리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직접 경험했던 거, 또 사람을 만나서 설득했던 경험, 또 진심을 전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던 점, 고객 불만을 해결했던 경험, 어떤 상권을 분석해서 문제 분석 해결책을 제시했던 경험, 뭐 현직자를 만나봤던 경험까지, 뭐 크고 작은 상권에서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근무해봤던 경력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매장에서 근무를 했거나 방문해봤다면 단순히 방문해봤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이러한 부분을 깨닫게 되고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영업관리 직무, OFC로서 이러한 역할을 해내야겠구나,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느꼈고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과정으로 가는 게 가장 스무스한 방향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야기할 게 없다면 팀워크 경험을 서술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뒤에 다른 항목에서도 쓸 부분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가까운 편의점 GS 가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인사이트를 꺼낼 수 있을 겁니다.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면요. 자, 그리고 작성 가이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본인의 노력을 작성합니다.
저는 우리 GS 리테일의 OFC가 되기 위해서 다른 위치의 GS25 두 곳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당 노력을 한 이유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현장 경험을 통해 지역 상권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실제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경영주와 함께 근무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분석과 해결책을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 걸 배웠다라는 걸 암시해 주죠. 세 번째는 경험 서술. 실제로 이제 병원에 위치한 땡땡점과 학교 앞에 위치한 땡땡점 주요 고객층과 상당수의 매출을 차지하는 그 상품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는 특징을 알 수 있었고요. 고객이 자주 찾는 물건을 기억해뒀다 매장 내 상품 디스플레이를 바꾸어보고 늘 폐기 처리되는 제품은 그 리스트를 정리해 발주를 최소화하는 그 노력, 아이디어를 더했던 덕분에 전달 대비 매출이 10% 오르는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겠죠. 자, 네 번째 포부. 앞으로도 입사 후에 받게 될 교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 항상 고객, 경영주 그리고 본사의 지침 사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집합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OFC가 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들이 꺼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이것도 500자고요. 전형적으로 희생 정신, 어떤 희생 경험을 묻는 질문이죠. 이 희생이라는 거는 팀워크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어떤 소재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또 영업관리이기 때문에 실적을 위해서 어떤 희생했던 경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팀 프로젝트에서 남들이 어려워하는 직무를 내가 솔선수범 용기 내서 맡았다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소하고 힘든 일, 뭐 화장실 청소와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영업관리이기 때문에 어떤 매출, 어떤 고객 응대 관련된 부분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괜찮다. 어떤 팀워크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내가 어떤 희생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중요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GS 리테일은. 자, 작성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희생 경험을 서술하죠. 저는 화장품 가게에서 근무할 당시 공동의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제 개인 매출을 동료를 위해 희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심플하게 바로 두 갈씩으로 박아주시고요. 두 번째, 당시 상황 서술. 근무했던 매장에서는 월별로 목표하는 팀 평균 매출이 정해져 있었고 이는 개인적인 매출과는 별개로 평균 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팀원 발생 시 팀 전체의 불이익이 가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공동의 목표, 공동의 피해.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죠. 자, 3번, 희생하게 된 계기 혹은 어떤 내 가치관, 상황 설명. 당시 신입 동료가 있었는데 해당 동료는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 열심히 하는 만큼 판매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해당 평균 매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물론 저의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저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팀 전체 불이익이 가고 또 업무 분위기도 저하될 수 있다 생각해서 저의 매출 중 총 10%를 해당 팀원에게 반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결론 포부. 일단 희생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가 맞지만 그쵸? 이게 그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면 사실 어려워요. 덕분에 해당 팀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 2월 달 매출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이후 2배 가까운 매출을 개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10% 줬는데 20% 받았다. 앞으로 함께하는 팀원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OFC가 되겠다라는 걸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어떤 계기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어떤 이유로 이 희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고 그래서 나는 희생을 할 수 있다라는 마무리가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실수나 실패를 극복한 경험을 서술해 주십시오. 자, 이것도 직무 수행 DNA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혹은 열 번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수든 실패든 어떤 주제든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서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 이렇게 이야기를 초점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영업관리 OFC와 직결된 직무 경험이면 가장 좋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학교생활, 아르바이트, 인간관계에서 이야기를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팀워크 이야기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팀워크 실패 경험은 뭐 오로지 내 잘못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잖아요. 풀어내기가. 자, 답변 작성 가이드 볼게요. 첫 번째 경험 서술합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소통의 부재로 고객 불만을 발생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당시 상황 서술. 당시 매장을 자주 방문하는 단골 손님이 계셨는데 해당 고객이 항상 주문하는 그 메뉴와 스테이크 굽기 등 고객 취향을 동료들과 공유해 센스 있게 제공해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주말 공휴일이 되어 해당 고객이 방문하셨을 때 그 바쁜 상황 속에서 동료들과 미처 해당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서 큰 컴플레인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실수로 인한 실패가 되어버렸네요. 자, 세 번째 원인 분석. 이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원인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바쁜 상황 속에서도 매장 내 특이사항을 동료들과 수시로 공유하며 소통했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개개인의 업무에만 집중해 서빙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후 고객에게 정중한 사과 후 동료들과 근무 중 10분마다 중요한 정보를 서로 메모지로 주고 소통을 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결과 네 번째, 덕분에 정보의 누락으로 소통의 부재로 인한 고객 불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고객 응대와 문제 해결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료들과의 작은 정보 하나도 소통의 중요성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방향성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어떤 거예요? 소통의 부재로 인한 고객 불만, 팀워크에서 팀 내에서 일어났던 갈등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실수로 이런 실패를 경험했는데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보완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배운 점, 깨달은 점, 달라진 점, 업무에서는 내가 이런 걸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정직함을 지킨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자, 이 해당 항목은 직업 윤리에 대한 질문이고요. GS 리테일에서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뭐 대단한 경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GS 리테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 정직이라는 가치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을 잘 수행하거나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맞게끔 틀에 넣어서 이야기를 좀 그 상황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 글 속에서. 자, 그래서 어떤 소재를 두고 내가 불리함을 설정해 주고요. 불리함. 내가 뭐가 불리한지. 그리고 이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상황 설정도 잘 해둔다면 훨씬 더 그 글 작성을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업무 매뉴얼, 규정, 규칙, 프로세스, 관습 등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시 한번 답변 작성 가이드와 함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험 서술. 저는 영어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저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심의를 지켜 학부모와 상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시 상황을 서술해 주는 겁니다. 학원에서는 월말 평가가 끝나면 항상 학부모와 상담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문화, 관습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자, 상황 설명이고 뒤에 바로 상담 시에는 학생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단 장점을 이야기해서 학생의 계속적인 수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상담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정직함을 지키게 된 계기, 어떤 내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 이유. 저는 수강 연결과 원장님께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께 학생의 정확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가치관이죠. 자, 결론. 물론 실망하는 학부모님도 계셨지만 퇴근 시간 이후에도 학생들의 집중 관리에 문제를 개선했고 다음 달 상담 시에 학부모가 학생의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하셨던 뿌듯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배운 점 포부. 해당 경험을 통해 고객과의 문제에 있어 눈속임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신뢰를 쌓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점포 관리에 있어서도 늘 심의를 지키는 매뉴얼, 규정, 규칙, 문화, 준수하는 OF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소서 한번 빠르게 봤는데요. 지금 뭐 어떤 기업 분석, 직무 분석 이런 건 여러분들 하고 오셨다는 거 가정하에 그냥 어떤 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큰 틀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이 소재 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다라는 소재에 대한 선택감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부담 없이 자소서 작성해서 GS 리테일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류를 막 자소서 잘 쓴다, 너무 잘 쓴다고 해서 서류 합격률이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못 썼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면접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나의 강점을, 매력을, 포부를 미리 정리한다 생각하고 여기에 잘 녹여내 둔다면 다른 영업관리 직무 지원할 때도 충분히 연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1번 지원 동기 같은 부분에는 사실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지원 동기 영상들도 많이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블로그 안의 내용들도 잘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GS 리테일 편의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